김현중 씨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마킹이 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주시고요.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중 씨는 시간이 멈추는 그때에서 시간을 멈추는 능력을 가진 채 자신의 존재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린 문준유 역할을 맡았습니다. 겉은 차갑지만 속은 따뜻한 준우는 여심을 설레게 할 모습뿐 아니라 선아와의 운명적인 사랑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시간을 멈추는 능력자답게 어쩐지 눈빛부터 뭔가 멜로멜로하죠. 네. 아, 멋집니다. 아까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니까 시간을 멈출 때 하는 제스처가 좀 독특하던데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왼쪽부터. 예, 좋습니다. 오른쪽부터. 네. 하나, 둘, 셋. 어우, 좋습니다. 네. 절도 있죠? 예.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왼쪽. 고맙습니다. 문준우 역할을 맡은 김현중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무대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시간이 멈추는 그때에서 부모님이 물려주신 3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 김선아 역할을 맡았습니다. 자,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그러나 실상은 빗독촉에 시달리며 옥탑에서 생활하는 약하디 약한 갑이라고 하는데요. 6년 동안 매일매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치열한 삶을 경험하지만 특유의 밝음과 씩씩함을 유지하는 인물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 오늘 또 블랙 미니 원피스로 네, 한껏 무대 위를 아름답게 또 꾸며놓고 계신데요. 약간 통통 튀고 사랑스러운 매력이 우리 김선아 역할의 포인트라고 들었어요. 네, 살짝 통통 튀게 한 발짝을 살짝 들어보면 어떨까요? 예, 정말 요 발랄한 느낌이잖아요. 네, 아? 아, 그렇죠. 예, 왼쪽부터 살짝 우리 기자님들이 너무 많이 오늘 예, 왼쪽부터 한 번 더 예, 중심을 잘 잡으세요. 예, 어렵나요? 예, 자, 아, 좋습니다.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아, 발랄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안재현 씨, 아유, 좀 무리한 부탁이었는데 감사드리고요. 무대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에서 사자 명운 역을 맡았는데요. 명운 역시 과거에 대한 아무런 기억이 없어 신의 사자임에도 끊임없이 신을 원망하며 기억을 찾으려 애쓰는 미스테리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네, 가운데도 바라봐 주시고요. 설명은 점점 들을수록 좀 기대가 커지는 인물이에요. 약간 묘한 눈빛, 그쵸? 너무나 멋집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던 인규진 씨 모습과 또 다른 모습이라 더욱더 궁금해지는 우리 인규진 씨의 역할, 명운입니다. 예, 조금 다른 표정, 그쵸. 아까 우리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이게 마법도 아닌 것이 뭐 이상한, 예. 뭔가 심오합니다. 정말 묘한 매력의 이 명운 역할. 가운데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네. 우리 기자님들도 뭔가 압도하는 그런 카리스마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인규진 씨 무대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자, 다음은요. 우리 이마룡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네. 무대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네. 먼저 왼쪽부터. 이마룡 씨는 극중 장물아비로 준우의 비밀을 알고 있는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하죠? 네. 선배님, 뒤에 마킹이, 괜찮습니다. 마킹이 돼 있거든요. 예. 오늘 제가 여러 가지 하네요. 네. 거기에 서서 왼쪽부터. 네. 자, 사실은 은퇴한 신으로 신계를 떠나와 인간 세상에서 신분을 숨기고 어려운 인물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죠. 네. 자, 오른쪽 끝까지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아, 고맙습니다. 우리 준우와 보여줄 환상의 남남 케미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아래로 내려와 주시고요. 자, 다음은요. 주석태 씨를 모시고 단독 촬영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태 씨는 극중 전지전능한 신으로 마음먹고자 하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넘사벽 캐릭터, 바로 신 역할로 분합니다. 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네. 자, 인규진 씨가 맡은 사자 명운의 원망을 가득 안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항상 그를 가엽게 여기는 인물이라고 하죠. 예, 또 다른 궁금증이 마구마구 증폭이 됩니다. 극중에서 전지전능함의 끝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해서요. 예, 약간 그 전지전능함을 뜻하는 약간 양팔을 살짝 벌리고 하늘을 살짝 바라보는 듯한 그런 어떤 정말요?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플래시가 멈췄어요. 놀랍습니다. 네. 야, 우리 마지막으로. 네. 고맙습니다. 또 뭐 있나? 시간 멈추려면. 와. 네.
아마 이게 전매특허 포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고맙습니다. 네. 멈춰진 시간 속에서 시작되는 운명적 사랑으로 시청자분들의 가슴을 설레게 할 김현중, 안지연 커플입니다. 가운데 서주시고요. 왼쪽부터 역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뭐 함께 서 있기만 해도 그림이네요. 네. 시간을 멈추는 능력자와 그 순간으로 들어온 여자. 자, 가운데도 바라봐 주시고요. 네. 시간을 뛰어넘는 두 분의 운명적 사랑. 벌써부터 기대가 많이 되네요. 네,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두 분이 함께 로맨스 연기를 펼쳐야 되는데 지금 좀 많이 대면대면 하거든요. 예. 두 분, 살짝 팔짱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팔짱. 네, 아, 그리고 손아트도 살짝 하면서.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또 연기를 했고요. 네, 정면 이어서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왼쪽도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아, 정말 러블리 러블리 하네요.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김현주 씨는 무대 위로 계시고요. 안지현 씨 잠시 무대 아래에서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인규진 씨를 다시 한번 모시고, 네, 지금 사이가 좀 안 좋네요. 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예. 조금 친하게 뭔가 어깨 동무나 아니면 뭐, 예. 아, 좋네요. 살짝 밀착해서. 네. 아, 다정하게 미소로써. 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네, 이어서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서로 너무 안 친한 느낌이 왠지 들 것 같아서 서로 마주 봐 주시겠어요? 살짝? 마주 보고? 네, 어, 예. 서로 살짝 웃어주시고, 예, 아이, 즐겁네요. 반갑습니다. 아이, 좋네요. 네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인규진 씨 무대에 살짝 계시고요. 네. 자, 김현중 씨 무대 아래에서 내려와 주시고요. 자, 주석태 씨 모시고 인규진 씨와 함께 촬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두 분은 과연 어떤 인연으로 엮여 있을까요? 신의 사자와 신, 이들의 특별한 조합도 궁금해지죠? 예. 어, 이게 역할상의 모습이 살짝 투영되어 있는 것 같죠? 맞습니다. 자, 오른쪽도 살짝 바라봐 주시고, 네. 신의 사자, 그리고 신 주석태 씨입니다. 이 두 분의 사연을 역시 꼭 본방사수로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인규진, 주석태 씨 두 분 무대 아래에 내려와 주시고요. 잠시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김현중 씨, 이마룡 씨 다시 한번 무대 위로 모시고, 네, 커플 촬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두 분의 스틸컷이 공개된 바 있었는데요. 이 두 분의 모습을 두고 뭐, 어, 굉장한 케미다. 마치 부자지간 같은데 어떤 관계일까 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는데요. 자, 극 중에서도 이마룡 씨는 김현중 씨의 비밀을 알고 있는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해서, 네, 더욱더 장물합의 역할에 대한 궁금증이 또 커졌습니다. 두 분의 환상적인 남남 케미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네, 이어서 왼쪽도 한번 끝까지 바라봐 주시고요. 네, 몸을 살짝 틀어서 김현중 씨 왼쪽.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좋습니다. 정면 다시 한번 갈까요? 괜찮습니까? 정면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정면도, 예. 아유, 두 분 이렇게 인자한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자, 두 분 그대로 계시고요. 우리 안지연 씨, 인규진 씨, 주석태 씨 다시 한번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단체 촬영, 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현중, 안지연, 인규진 씨가 가운데 서 주시고요. 양옆으로 이마룡 선배님, 그리고 주석태 씨 손으로 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몸을 살짝 대각선으로 틀어서요. 왼쪽부터, 네, 왼쪽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와, 지금이 딱 시간이 멈추는 그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섯 분의 환상의 조합. 과연 시간이 멈추는 그때에서 어떻게 보여지게 될지 기대되네요. 자,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네, 시간이 멈추는 그때로 돌아왔습니다. 이 다섯 분이 어떤 모습을 드라마를 통해 보여줄지. 자,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많은 기대, 관심,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다섯 분의 이야기가 우리 곽봉철 감독님의 입에서 또 만들어지거든요. 우리 감독님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우리 곽봉철 감독님까지 함께 모시고 단체 촬영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께서 우리 이마룡 선배님 옆으로 서주시고요. 네, 살짝 본인 왼쪽으로 조금만 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가운데를 맞추고 조금 더 밀착해 주시고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네네. 좋습니다. 자, 왼쪽부터 몸을 살짝 틀어서요. 자, 우리 감독님까지 함께 합세했으니까 파이팅 한번 외쳐보죠. 네, 시간이 멈추는 그때 파이팅! 네, 감독님 조금 더 밀착해서 서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역시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네, 시간이 멈추는 그때로 돌아왔습니다.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네, 자, 이어서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 주시고요. 네, 자, 시간이 멈추는 그때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손아트 한번 갈까요? 손아트? 네, 손아트. 예, 손아트. 자, 왼쪽부터 오늘 좀 포토타임이 좀 길어졌는데요. 네, 이건 또 빠질 수 없으니까요. 네, 손아트. 아이, 좋습니다. 네, 자, 이어서 정면도 바라봐 주시고요. 네, 여러분들이 기대를 해주시는 만큼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또 찍었으니까 예, 본방사수를 통해서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 주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감독님과 우리 배우분들 무대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이것으로 포토타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준비가 되는 대로 공동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